이성문 제주도교육감이 오늘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는 9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후보자 등록 시작일을 20여일 앞두고 출마를 공식 발표한 이성문 제주도교육감. 도민과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안착시키고 교육의 본질이 실현되는 교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 도세 전출 비용 상향과 고입제도 개선 등의 성과로 제주 교육이 한 걸음 나아갔다면서 이번 선거는 전진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입니다. 도민들과 함께 따뜻함이 가득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도전자 단일 후보인 김광수 예비 후보는 외로운 선거 전에 선의의 경쟁자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소통이 부족했던 제주 교육은 이 교육감이 직접 돌아봐야 한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고입 개편 등 교육 정책에 도민들의 실망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아이비 교육 과정 도입 추진은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 돈 주면서 교육과정 사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다음 한국말로 또 번역하는데 국가 간의 체계, 어떤 그 MOA라든지 국가 간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현역과 도전자,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 구도가 된 이번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